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물의 심판이 다 끝났어요. 물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물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노아가 물의 심판으로부터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7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 안에서 377일 동안 노아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방주 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그들에게 오늘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을 또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 살아가는 생물들을 노아에게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인데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 되도록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그랬어요.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는 다시 내가 세상을 너희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이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하신 거예요.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본문에 보면요. 18절에서부터 29절에는 이제 노아의 자녀들에게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런데 셈은 자기의 자녀 이름이 안 나오고 야벳도 안 나오는데 가나안은
그의 아비가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그 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들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예, 이제 노아의 가정만 남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아가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술을 먹고 예, 장막에서 벗은 채 잠을 잤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은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함이 무엇을 잘못하여 지금까지 저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벗은 몸을 보는 이 악입니다. 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게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벗은 것을 보는 일은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왜?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아담이 알게 되었다라고 본문 창세기 3장은 또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노아가 이 함이 자기의 하체를 보고 술이 깬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라고 하는 이 둘째가 자기에게 대여진 일 이것을 노아는 술이 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어요. 저주했습니다. 25절은 그 저주한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했어요. 종이다 너는. 너는 자유함이 없다. 넌 주인 될 자격이 없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의 종. 야,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종만 돼도 불행하고 종만 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데 종의 종. 그 집 종이 또 종을 부리는데 그 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무서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가나안은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가? 함은 왜 저주를 받았어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말씀이요. 바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격렬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한 이유는 바로 부모된 이 자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격렬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 부모를 격렬히 여기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바로 오늘날에도 이처럼 함의 아들 가나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이 아버지가 지금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기 형 셈과 자기 동생 야벳에게 하였을 때에 그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올라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그랬어요. 그걸 술이 깬 후에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0장 예, 오늘 본문 예, 창세기 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서 자기의 하체를 덮어준 허물을 덮어준 셈. 이 셈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럽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럽 백성. 이 셈은 예, 노아가 축복한 대로 예, 노아가 축복한 대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니라 그랬어요. 이 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는 것이 셈의 종이 되는데 종을 부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의 부와 그 가정의 이 재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종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아시아 족속을 말합니다. 야벳,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바로 함이 아니라 가나안, 함의 아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함의 자손을 바로 이 가나안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저주를 받았죠. 이 가나안 민족은 바로 함 족속인데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사는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중동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 모로코, 이 모로코 지방 또 이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은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구수,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나안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바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말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예, 부와 권력이 이게 축복입니까? 예,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주한 민족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을 누구도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고 저주를 또한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을 축복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흑인이든 또 아프리카 사람이든 또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방송으로 하여금 필라델피아와 미국 전역에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터넷 복음방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여 셈처럼 야벳처럼 창대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샘처럼 야베처럼 축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인터넷 복음 방송에 또 온 세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